네, 성천 아카데미 축의 강좌 철학의 길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이승종 교수님께서 총 13번의 강의를 통해 철학의 다양한 주제와 분과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실 것인데요. 각각의 강좌들은 이제 먼저는 각 회차 주제에 대한 이승종 교수님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간략한 소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이승종 교수님이 서로 대화하면서 그 주제들을 좀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강좌를 저희가 이전에 연세대학교 온라인 교육 플랫폼 러머스에서 한번 유사하게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번 강좌는 그 강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내용을 보강하고 확장시켜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리 이승종 교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다 들어본 수강생의 한 명의 입장으로서 이번 강좌의 좀 특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은 어떤 포인트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짚어드리고 싶거든요. 네, 먼저 첫째는 이번 강좌는 이제 철학의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서로 교차시키는 방식으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륙철학, 영미철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이론철학, 실천철학 이런 모든 주제들이 이제 아울러서 다룰 텐데, 사실 이승종 교수님은 본래 전공은 이제 미국에서 버팔로에서 뉴욕주 대학 버팔로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모순모를 주제로 이제 학위를 받으신 영미권 철학자이신데, 그 이후에도 이제 하이데거라든지 데리다 같은 그런 대륙 철학자들에 대한 많은 연구서들도 쓰셨고, 또 동양 철학이나 한국 철학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도 출판을 하셨고, 또 역사 철학 같은 실천 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도 글을 출판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정말 철학의 여러 이런 분야들 망라해서 크로스오버 시켜서 다루는 역량으로는 정말 이승종 교수님을 따라갈 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 강좌에서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이승종 교수님의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철학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학이 강단에서 이렇게 전달될 때 맥락이 상실된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칸트라는 철학자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감성의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고 지성의 개념으로 12가지 범주를 제시했다라는 게 이게 단순한 지식이 되어버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공허한 말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철학 공부할 땐 항상 이 철학이 탄생하게 된 어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한 논의를 아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철학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런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배경들은 우리가 학술 담론에서 어떤 글을 쓰거나 토론을 할 때 정제되어 버리고 이렇게 생략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철학의 내용만 가지고 논의가 되는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번 강좌에서는 저희가 이승종 교수님을 범례로 삼아서 이 철학이라는 게 어떤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게 호소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고,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철학사에서 어렵다고 소문난 하이데거라든지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철학들이 어떤 점에서 우리 삶의 문제와 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보시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저희 강좌 이제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대화라는 게 이번 강좌의 어떤 형식이기도 하지만 이번 강좌가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활동이 단순히 그냥 1인칭의 독백적인 활동이 아니고 또 3인칭의 사물을 관찰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칭적 대화의 활동이다. 그리고 또 철학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이 어떤 주관적인 심리 상태에 대한 그런 진리도 아니고, 그리고 바깥에 놓여있는 사물에 대한 물리적인 진리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 주관적으로 성립하는 사람의 진리와 사람의 사실들이다. 이게 아마 저희 강좌에서 핵심적인 어떤 모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모토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인 철학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성찰하는 게 이제 이번 대화에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강좌가 단순한 어떤 철학적인 지식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개괄적인 그 개론 강좌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제 강좌에 참여하셔서 또 제가 질문할 때 꼭 같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철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의 학문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좌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도 이제 이승종 교수님의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승종 교수님은 이제 연세대학교 철학과와 같은 과 대학원에서 졸업하시고 뉴욕 주립대 버팔로에서 비트겐슈타인의 모순론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같은 대학원생
철학 연구자들에게는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과 크로스 오브 하이데거 같은 이런 유명한 뛰어난 학술 연구소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또 최근에 교수님 출판하신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는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박수와 기대를 가지고 이준종 교수님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아서 네. 저를 소개해 준 윤유석 선생도 제가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동고동락 할 텐데 세상의 만남이라는 게 그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명적인 만남도 있고요. 또 아주 우연히 이루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예, 윤 선생님과 저는 우연한 만남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분석철학회 그 발표 세션에 대학원생 분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표문이 그 분석철학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 윤유석 선생님의 발표문 네, 그 자료를 보고서 네, 윤유석 선생님이 얼마나 큰 포텐셜을 가진 장래 제목인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제가 배우고 싶다고 같이 공부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또 윤 선생님이 그 감사하게도 저의 제안을 덥석 받아서 그 연세대학원으로 그 학교를 옮겨서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뭐 연세대에 오셔서 그 내는 논문은 논문마다 다 학교에 안팎에서 수여하는 상들을 받고 제가 예상한 대로 쑥쑥 일취월장으로 자라고 있는 장래 철학자입니다. 우리 윤 선생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일단 스크린에 있는 사진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중년의 신사가 뒷짐을 지고 숲속을 산보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20세기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그 손꼽히는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 사진에 그 배경이 되는 숲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독일이겠죠. 그 하이데거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만년에는 그 분신처로도 사용했던 그 슈발츠발츠의 메스키르히라는 그 고향의 오두막 근처를 지금 산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보가 가능하려면 길이 있어야 되겠고요. 길이 없다면 또 길을 내야겠죠. 저는 철학이라는 것은 그 길을 걷는 활동이고 또 없는 길을 내는 그런 활동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 철학의 길로 들어오게 됐는지 자전적인 말씀을 한 10여 분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의 그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은 헤르만 헤세, 그리고 타마스만, 그 다음에 서머셋 몸, 이런 그 작가들의 성장소설이었습니다. 철학과의 만남도 저의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그 월경의 시작 등 몸의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달라져감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는 몸에 국한된 것도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춘기에 제가 읽은 앞서 열거한 그 작가들의 작품들이 뒤흔들어 놓은 변화의 계기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절실하고 생생했더랬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책은 저한테는 별천지로 들어가는 차원 이동문, 흔히 스타게이트라고 하죠.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 속에서 위대한 작가와 사상가들의 영혼과 직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저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의 시간과 공간의 격차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러한 간격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들이 펼쳐 보이는 이야기와 가르침에 흠뻑 빠져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들은 제가 발딛고 선 시간이나 공간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실제 시공간이 얼마나 광활하게 뻗어 있는지 또 그 의미의 심층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주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한 저자와의 만남을 제가 사랑하는 친구나 연인의 만남 그 이상으로 높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만남을 저는 2인칭적 만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인칭인 너 혹은 당신은 3인칭인 그 혹은 그녀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또 1인칭인 나 혹은 우리처럼 자신과 밀착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제가 책을 펼칠 때나 읽은 내용을 생각할 때면 바로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엄습해서 온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책과의 2인칭적인 만남은 저로 하여금 제 삶을 원점에서부터 새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음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물론 잠을 잘 때에도 저런 화두를 붙잡고 있다 보니까 온갖 꿈이 꾸어지더군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입문을 들여다보고 또 저를 대상으로 그 책의 내용을 실제로 검증해 보려고 더 많은 잠을 청해서 더 많은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어느 겨울방학을 바보처럼 잠만 자면서 꿈만 꾸다가 다 지나보내기도 했습니다. 책과의 2인칭적인 만남에서 야기된 저의 실험과 방황은 나중에 알게 된 용어인데요. 신열이나 신내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 엘리아데가 쓴 샤머니즘이라는 책을 그 읽으면서 이런 표현들을 알게 되었고 아 제가 당시에 샤머니 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저는 이를 통해서 곤충의 탈바꿈에 가까운 그런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제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서 날갯짓으로 하늘을 나르곤 했습니다. 그 날개가 크질 않아서 고공비행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살던 동네를 내려다볼 정도의 높이의 비행은 큰 어려움 없이 꿈속에서 언제라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에도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넋이 나간 듯한 그런 몽상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한테 제 생각이나 체험을 말이나 글, 즉 편지로 털어놓기도 했지만 친구와의 대화보다는 책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친구보다 책이 더 가까이에 있었고 더 무궁무진해 보였습니다. 저는 책이 밝혀주는 미지의 길로 곧장 들어섰고 그 길을 가는 것을 제 인생의 업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먼 길이 철학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는 규칙을 알려준 데카르트도 유익했지만 헤세 소설 속 주인공인 시타르타가 제가 닮고 싶은 구도자의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철학의 길로 나설 능력이나 자격이 있는지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할지는 저도 몰랐지만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것처럼 철학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뭐 만일 여러분이 혹은 저희 부모님이 너 그때 왜 그랬니? 라고 그 질문하시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신내린 것 같았어요. 그런다밖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른 여러 길을 저울질해서 그중 가장 매력 있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철학의 길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소명이라는 어려운 말은 저는 몰랐죠. 이제 저는 고3이 되어서야 그동안 미친 사람처럼 들떠있던 제 마음을 다잡고 학업에 매진했고 다행히 뜻한 바대로 대학의 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마주한 학문의 세계는 눈부시게 광활하더군요. 저는 인문학 중에는 철학과 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중에는 사회학과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 중에는 물리학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안산식으로나마 관심이 가는 저런 학문들을 섭렵해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기쁨은 컸지만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지를 채워가는 배움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요새 말로 2%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이게 제가 바라던 구도자의 길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선 길에 구도자는 보이지 않고 학자들만이 눈에 띌 뿐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지나갔던 고등학생 시절에 비해서 저의 대학 4년은 학문의 기초를 닦는 그런 잠잠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은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제게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책은 여전히 대학보다 위대했고 책의 저자들은 저를 가르치신 학자분들보다 훨씬 더 격조가 높았습니다.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부터는 단 한 사람의 저자와 그가 쓴 단 한 권의 책이 제 인생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삶이 제가 찾던 구도자의 모습과 닮아서였는데 그의 이름은 앞으로 그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동고동락하게 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공부했던 단 한 권의 책은 그의 대표작인 철학적 탐구였고요. 이렇게 연구 주제를 확정해 놓고 2년간 석사 논문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철학에 대해서 학술적인 글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인지를 흠뻑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학자의 길이 2% 부족한 길인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은 늘 제 머리에 한 귀탱이에 있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마치고 제가 평소에 글을 통해서 알고 흠모해온 유명한 스님이시죠. 법정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대학원 시절인데 학자의 길에 막 들어섰던 터였지만 구도자에 대한 그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이, 즉 학자의 길과 구도자의 길이 서로 포개질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스님은 저한테 양자 택일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절에서 생활해보라고 그렇게 권하시더군요. 그 스님의 그 모습이 너무 추상 같아서 제가 오금을 펼 수가 없고 그냥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천안의 성불사에서 또 몇 개월간 있어 보았지만 군대 입대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그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경과한 다음에 21세기에 들어서 저는 수행을 이끌어 그 미얀마로 수행 유학을 떠나서 쉐우민 수행 센터에서 그 센터를 이끈 테자니아 사야도에게 학자의 길과 고도자의 길에 대해서 제가 젊은 시절에 20세기에 법정 스님께 여쭤봤던 똑같은 질문을 그분에게 그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테자니아 사야도 그분은 법정 스님하고는 다른 답변을 주시더군요. 수행자의 자세는 학자가 추구하는 학문의 길에도 도움이 될 거라면서 학문을 수행처럼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학문도 더 깊고 더 넓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의 말씀에서 많은 격려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법정 스님과는 달리 그분은 이렇게 모양새도 이렇게 좀 소탈하고 그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이 생기셨어요. 여하튼 그 학문에 대한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감이 그분과의 만남 이후로 제게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지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철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글을 짓고 또 가르칠 기회가 찾아오게 되더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처음에 철학의 길로 접어들 때. 근데 이제 가르치려면 가르칠 내용을 먼저 자기 것으로 자기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화가 무엇을 짓는다는 그 짓기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그 뭐를 지을 수 있어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짓거나 가르침은 다 일단은 자기 안에 고유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존재되고요. 그래서 저는 짓기라는 것은 자기화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박사 논문을 쓰려고 유학을 갔던 미국의 대학에서는 자격을 갖춘 대학원생들한테 학부 강의를 맡기더군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개설한 철학 강의를 통해서 서투르게나마 미국의 대학생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및 인근의 칼리지 이외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도소의 대학 프로그램에서도 철학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좀 깜짝 놀라실 수 있겠습니다. 교도소? 어떤 교도소? 네, 제가 있었던 교도소는 뉴욕의 와이오밍 교도소가 생각이 나고 또 웬디 교도소가 생각이 나는데 웬디 교도소는 중범죄자들 그 다음에 와이오밍 교도소는 그 형량이 낮은 그런 재소자들이 그 있던 곳인데요. 웬디 교도소에서 강의할 때 제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런 귀띔을 하더군요. 웬디 교도소에 아주 유명한 그 재소자가 있어. 너 아니? 그러고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너 비틀즈는 알지? 예, 잘 알죠. 비틀즈를 이끌었던 존 레논을 암살한 마이크 채프먼이 여기 있어. 그런데 다행히 내 수업에는 들어오지 않는단다. 네, 마이크 채프먼이 제가 가르치던 웬디 교도소의 유명한 재소자였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들은 바로는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도소의 수강생들은 철학을 자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 의미를 저울질하고 저마다 자기의 삶에 새겨보려고 하더군요. 아마 그들한테는 저와의 만남이 갇힌 공간에서 외부의 자유인과의 삶과 학문을 배우고 논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가르친 미국 대학의 그 대학생들에게서는 저의 대학 시절이 연상이 됐고 교도소의 수강생들에게서는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더군요.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때만 해도 좀 불쌍했죠. 그 틀에 갇혀가지고 자신이 그 뜻한 그런 길을 걷는다는 거는 있던 길을 내고 또 잊고 없던 길을 새로 개척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철학의 뜻을 세우고 그걸 공부하고 그로부터 성과를 내고 제가 배우고 깨달은 바를 학생들하고 공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저마다의 인생에서 세우는 뜻이 꼭 철학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의미 있는 것에 뜻을 세우고 이를 향해 매진하는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원대한 목표 없이 당면하는 삶을 즐기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뭐 요새 말로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냥 야놀자. 근데 그러한 삶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인류에 공헌하는 바는 미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강좌에서 제가 평생에 걸쳐서 철학을 공부해서 얻은 성과인 7권의 책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각 책에는 제가 철학에서 배운 바와 이를 토대로 제가 지어본 생각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철학을 배우는 것과 철학을 짓는 것은 철학의 뜻을 세운 사람뿐 아니라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철학 강좌에서 보고 느낀 바를 각자의 노트나 일기에 써보는 순간 여러분은 철학 배우기와 짓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한 철학자인 비켄슈타인도 따로 뭐 집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철학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평생에 걸쳐서 일기의 형태로 기록하였고 무려 3만 페이지나 된다고 하죠. 그의 저서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의 일기로부터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편집된 것들입니다. 미국에서 비트겐슈타인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마친 다음에 저는 제 지도 교수님인 그 뉴턴 가버 교수님하고 화면에 보이는 이 호랑이같이 생기신 분이 저의 은사인 호랑이 선생님입니다. 엄청 고생했죠. 호랑이 훈육 방법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공동으로 영문 저서를 집필하였는데 데리다 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책을 지은 다음에 이거를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냈는데 이게 이제 1998년에 나온 그 첫 번째 버전이고요. 그 다음이 2010년에 나온 수정 증보판. 다 똑같은 책입니다. 데리다 앤 비트겐슈타인. 저 책을 쓰고 번역을 하면서 저는 데리다로부터는 해체주의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는 자연주의라는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그 표지의 왼쪽에 그 사진이 그 자크 데리다이고 오른쪽의 사진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제가 2004년에 데리다가 있던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에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데리다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요. 그래서 막 그 준비를 해서 수속 절차를 밟는데 기사가 떴어요. 그 신문 기사가 자크 데리다가 별세했다. 네, 너무 아깝습니다. 그 간발의 차이로
자크 데리다를 직접 뵙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게. 근데 뭐 이것도 운명이죠. 여하튼 저는 그 어바인으로 가서 그 데리다의 자취를 따라서 그를 연구하고 뭐 또 자유롭게 그 연구년을 보내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데리다에게서 배운 해체주의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으로부터 배운 자연주의라는 두 관점을 가지고 서양의 현대 철학을 이해하는 그런 기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책은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그에 대한 저의 연구를 논리철학, 특히 모순론을 중심으로 갈무리해 봤습니다. 저는 그의 그 전기, 중기, 후기의 저술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모순이라는 화두에 연루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전기에서는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인 논리철학 논고의 체계 안에서 모순을 부각시켜 보았고요. 중기에서는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형식체계에서의 모순에 대한 그의 자유방인적인 태도를 검토했고요. 후기에서는 철학 및 일상적 삶에서 모순이 의미하는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생김새에서 보듯이 비트겐슈타인은 안광이 아주 날카롭고 번득번득하죠. 예사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는 이처럼 번득이는 비전과 수행자의 맑은 해안을 지닌 독창적인 철학자였지만 그가 남긴 책의 원고에는 이 둘이 서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온전히 부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아쉬움이 남아요. 저는 비트겐슈타인에게. 자기 자신의 사유에 대해서 아주 혹독했던 그런 높은 수준을 부과했던 그의 엄밀성과 완벽주의로 말미암아서 거의 모든 원고가 그냥 미완성으로 그치다 보니까 원숙한 사유가 교향곡 스케일로 만개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부족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물론 미완성 교향곡도 훌륭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네 악장을 다 갖춘 완성 교향곡이었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 비트겐슈타인에게 느꼈던 이 아쉬움과 빈곤을 저는 하이데거로부터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사 전체를 아주 깊이 있게 소화해서 이를 본래적이고도 웅혼한 사유로 한껏 꽃피워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장수했어요. 비트겐슈타인과 달리. 장수가 철학자에게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럽고요. 저는 그 삶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구도자적인 태도를 존경했지만 또 하이데거가 펼쳐보인 철학에 사실 더 공감하고 더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제가 좋아하는 교향곡 작곡가인 안톤 브루크너의 음악적 경지를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배운 바를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서 크로스오버 하이데거라는 연구소를 지어보았습니다. 제 뒤에 화면에 보이는 그 표지가 2010년에 나온 크로스오버 하이데거 초판이고요. 그 다음 그 책 커버는 2021년에 나온 수정증복판 크로스오버 하이데거입니다.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를 통해서 트윈 안목으로 저는 제가 속한 동아시아의 심원한 사유를 들여다보았고요. 우리 시대의 한국 철학자들과 그리고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로부터 얻은 결실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동아시아 사유로부터라는 스크린에 보이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와의 철학적 대화라는 스크린에 보이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출간한 우리 역사의 철학적 쟁점, 저 스크린에 보이는 저 책은 우리 상고사와 현대사를 철학적 관점에서 토파본 최근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작인 철학적 탐구의 해제와 역주를 달아서 번역 출간을 했고요. 저게 이제 그 번역판의 표지이죠. 그 작업의 과정에서 새로이 깨닫게 된 그의 자연주의적인 면모를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라는 그 최근의 연구소에서 풀어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강좌에서는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소개한 철학적 여정의 매 단계를 제가 그때마다 지어낸 책들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필요한가? 마이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교수님하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 처음 묻고 싶은 거는 철학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이 오늘날에는 특히나 굉장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철학을 연구하는 전문 철학자들조차도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하고, 또 철학이라는 말을 쓸 때 굉장히 당위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대륙철학하고 영미철학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철학의 분과 중에서 형이상학을 공부하는지, 인식론을 공부하는지, 윤리학을 공부하는지, 미학을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각자가 또 이해하는 철학의 개념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주제나 인물을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철학자들 사이에서 좀 소통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심지어는 한 철학자를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칸트를 공부한다고 할 때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텍스트를 공부하는지 실천 이성 비판을 공부하는지 판단력 비판을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 하나의 철학자인데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런 철학 개념을 좀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교수님은 굉장히 광범위한 철학적 주제들을 다루셨잖아요. 근데 사실 교수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분들이 굉장히 적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 교수님께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철학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저는 철학자는 구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학은 구도의 학문이고요. 제가 모델로 삼는 구도자는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는 진리를 구하러 쉬운 세 명의 선지식, 즉 스승을 찾아서 천하를 누빈 끝에 보현보살을 만나서 영원한 신심을 터득하죠. 그런데 선제동자가 쉬운 세 명의 선지식을 찾았다고 해서 그가 다루는 철학의 주제가 다양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오직 하나, 즉 철학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철학이라는 것은 자신을 던져서 사태의 실상을 그 흐름의 문맥과 함께 절실히 깨닫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하고 사태 사이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불꽃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저는 그게 좋은 철학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를 예시로 들어서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낯설기도 하고 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생뚱맞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뉘앙스가 강한 그 철학의 개념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좁혀보고 싶은데, 오늘날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오늘날의 철학에서 중심 주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논의가 오늘날의 철학에서 좀 그 핵심이 되는 논의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철학의 상황은 위기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존립과
정체성의 위기이죠. 국내 대학에 설치된 철학과 중에서 21세기에만 무려 10개가 넘는 과가 폐지되었다고 하더군요. 철학이 없는 그런 대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현대 학문은 전부 과학의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과학의 도전에 철학이 자꾸 위축되어 가고 또 철학자들이 자꾸 철학을 과학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제가 볼 때 철학의 본래성에서 자꾸 이탈해서 그러다 보니까 철학의 정체성 위기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철학의 변모를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철학은 원래 반시대적인 그런 사유인데 이게 자꾸 신시대적인 사유로 변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보다는 편리가, 지혜보다는 매뉴얼이, 사상가보다는 전문가가 더 대접받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전문가의 상이 철학이 추구해온 구도자나 사유가의 상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철학의 중심적인 주제나 혹은 고민거리란 철학이 점점 과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의 철학이라는 건 구도자적 자세를 가지고서 진리를 찾아나가는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선제동자 같은 철학자의 모습이 진정한 철학자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과학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의 학문적인 모습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극복하는 게 철학의 오늘날의 중심 과제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런 오늘날 철학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그 철학의 본래적인 모습은 세상의 깊이와 넓이와 이치를 헤아리고 그 가운데 던져진 내가 그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겁니다. 저는 그러한 철학의 본래성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진 않은 대답이신 것 같아요. 특히 대학교에서 그 전문적으로 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보통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면 아, 저는 칸트 철학 전문자예요. 저는 뭐 자연주의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뭐 저는 형이사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실 때 교수님께서는 철학의 그 관심사를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는 이런 활동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철학의 본래적인 어떤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좀 더 연관을 해서 교수님께서 평상시에 아주 높이 평가하시는 철학 혹은 철학자, 철학의 스타일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 저는 바하의 칸타타 중에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건을 이라는 작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목의 울림도 아주 커요. 저를 빈곤으로부터 일깨우고 눈뜨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철학, 저와 관심과 방향성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그런 철학, 무사무해의 파격적인 자유분방함과 성실한 진지함을 동시에 갖춘 그런 스타일, 저는 이런 거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유는 그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예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저는 이들의 가르침이 저의 빈곤을 일깨우고 저를 눈뜨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잠깐 우리가 딱딱한 철학 얘기만 계속하기보다 그 제가 좋아하는 바하의 그 음악을 약 5분간 감상을 해볼까요? 제가 유석 씨와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이건을 그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10년도
연주 시간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잘 감상하셨습니까? 너무 훌륭한 작품이죠. 그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지금까지 저하고 유석 씨가 진행한 그 토론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하실 질문이나 멘트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시죠. 혹은 뭐 지금 감상한 음악에 대한 소감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왜 철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죽성을 못하는 게 좋고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랑 한 80%는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철학을 전공했지만 철학 교수는 아닙니다. 다른 쪽으로 빠져서 교수는 아닌데 하여튼 그 당시 저하고 이제 거의 나이 차이가 많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불교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무상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철학과에 들어가서 굉장히 눈을 뜨다고 했는데 저는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철학이 이것밖에 안 돼요.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철학에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주는 게 없어서. 하여튼 그건 이제 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과학이 조금 과학의 지금 뒤쫓는다 뭐 이런 철학에서 위기에 봉착한 것처럼 정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학과 수학이 철학과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답변 제가 드릴까요? 네. 네. 과학과 수학이 철학과 다른 무슨 여러 가지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과학과 수학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철학에는 딱히 그 방법이라 할 만한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의 유무가 철학과 과학 수학을 어떻게 차이 짓게 하느냐. 과학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 가설 혹은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증명하는 절차, 방법의 알고리즘이 확고하게 딱 그 주어집니다. 그런데 철학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철학은 저는 그런 그 문제를 푼다거나 증명을 하는 그런 작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유에 보다 자유롭고 모험적인 이런 그 경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저의 짤막한 답변을 멈추기로 하죠. 선생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과학이라는 것도 처음에 공리를 세워서 나름대로 차근차근 올라가서 수학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미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변한다고 봐야 되죠. 과학이라는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도 철학자들이 우주를 생각할 때 보면은 아주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과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과학 지식이 요즘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런 말은 아예 처음부터 싹 없어졌을 겁니다. 양자역학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지식이 어느 정도만 돼 있어서도 경쟁 훈련의 점검은 어느 정도 돼 있어도 철학이 상당히 빈곤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철학과 과학이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별로 좀 비례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과학도 결과적으로는 철학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아닌가. 과목이라기보다도 과학이 밑바탕이 돼야지만이 그 위에 철학이 자기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물리학이나 과학과 철학을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두 개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만 공부해서는 미흡하다. 두 개가 같이 가야지만이 그나마 철학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예. 사실 과학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당화의 과정이나 문제풀이의 과정은 타마스 쿤의 용어를 빌어서 말하자면 과학이 노멀라이즈 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풀이나 그 증명의 과정으로서의 과학을 타마스 쿤은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죠. Normal Science. 근데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그 표현에 Normal이라는 말이 정상이라는 뜻보다 뭐를 노멀라이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그 틀이 잡혀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타마스 쿤은 정상과학보다 더 중요한 그 패러다임의 교체 혹은 패러다임의 붕괴의 과정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 다음에 패러다임의 교체나 붕괴의 과정은 철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와일드 스페큘레이션, 와일드 하이퍼티시스 이런 것들이 막 그 펼쳐지다가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노멀라이즈 되면서 그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정상화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사유들은 철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양자역학의 경우에도 초창기에 그 크게 공헌을 한 닐스 보어나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분들은 철학에서도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사유를 전개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철학과 과학은 같이 가야 됩니다. 저는 과학의 그 여러 그 보고서들을 읽을 때 저의 영감이 막 그 용솟음 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과학이 주는 여러 리포트, 새로운 사실에 대한 그 보고가 없다면 철학은 굉장히 빈곤해지겠죠.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네, 그러면 15분 쉬었다가 다시 2라운드를 시작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